공림은 일미의 종과 열반경이죠. 또 축산 위지치와 축산은 영축산, 영축산에서 법화경 연설한 법화경이요. 법화경을 축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무의란 말은 법화경에서는 둘이 없단 말이에요. 법화경에서는 일성만을 말했지 이성, 삼성은 없다고 그랬죠. 법화경에. 법화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은 말씀이라요. 시방 불토 중에 시방 불국토 가운데 유유 일성법이요. 오직 일성법만 있고 무위 영무삼이라. 이성도 없고 또한 삼성도 없다. 그래서 이 무위만 따가지고 무삼도 내나 무위 속에 다 들어가요. 부위지 치자요? 뭔 치자요? 부위지 총치라는 치자구만. 부위지 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법화경? 법화경이란 말이에요. 영축산에서 설했다고 해가지고 연설했다 해서 축산이요? 영축산, 영자를 빼고 해놓으니까 알기 어렵죠? 축산에 둘이 없는 일성법을 밝힌 그것도 기신론에서 다 밝혔단 말이에요. 금고와 동성, 금고경이요. 금고경은 금광명경이요.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금고경이 무슨 경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금고란 말은 옆에다 적어놨죠. 금광명경. 이 경이 참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진재삼장이 번역한 건데 진재삼장이 번역한 경 가운데 금광명경하고 기신론하고 제일 번역이 잘 되었어요. 진재삼장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고 또 동성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성 동성경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상신이란 말은 법보화, 법신, 보호신, 과신. 성불하면 법보화 삼신을 이루는데 그 삼신은 극과란 말은 최고 가장 종극 그 과니까 부처가 되면은 삼신을 이루어서 최고 성불한 그 자리, 그러한 도리를 설명한 것이 금광명경이나 대성 동성경에서 법보와 삼신의 극과를 설명한 그런 내용이 기신론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엄경, 영락경, 보살 영락경이 있어요. 보살 영락경, 영락 본업경이라고 나오는데 하엄경과 또 영락경에서는 일성법을 밝혔는데 거기도 이제 사계란 말은 사계가 하엄경이나 영락경이나 다 이런 네 가지 사계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단계. 성불할 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야 돼. 조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조사. 여기까지 가면 부처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 범부들이고. 불조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부처도 2단계 있어요. 처음에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진득하는 거. 이 말은 어째서 내가 했냐면은 달마대사 말씀에 나오잖아요. 조사가 어떤 거냐면은 명불 신종하여 달마대사께서 부처의 마음자리 견성을 하는 거죠. 부처의 마음 종화를 밝혀가지고 행과 해가 요 해행상응이죠. 해와 행이 둘 다 다 서로가 부합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라고 말한다. 조사는 아직까지 성불은 못했어도 부처님처럼 못했어도 신의 해행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예요. 그래서 인원 오이 가만 십진이라 조사들은 견성 성불 했다 해도 석가모니처럼 완성불은 아니거든. 그래서 조사들을 말할 때 인원 오이를 오이가 원만 하나 오이는 내나 부처짜리까지 오이에 되죠. 가만 십진이라 조사들이 관은 겨우 십진에 가득 찬 거요. 성모님은 대례참례에 나오죠. 조사들을 조사에 대해서 애참할 때 인원 오이 인원 오이가 원만해도 관은 겨우 십진에 찬 거요. 여기라 더 나가서 이제 조금 더 하면 해행이고 아직까지 징후 단계는 못 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네 가지 4단계를 거쳐야 완전한 성불이지. 그래서 하음경과 영락경은 네 단계의 깊은 원인을 귀신론에서 다 말했다. 또 대품경, 대품반야경이 있어요. 대품반야경은 구마라시비 번역한 그 책이 있죠. 반야경. 또 대집경. 대집경이란 경도 대장경에 나와 있어요. 대품경과 대집경은 공돌이를 주로 많이 밝혔죠. 공돌이를 여기는 광탕지도라고 표현했어요. 광이란 말은 빛광자죠. 텅 빈 또는 소탕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워서 소탕하는 광탕의 지극한 도와 대집경과 대품경이죠. 일장경, 월장경 경일이요. 일장, 월장에서는 연불법을 말했죠. 극락정토법. 비밀의 현문인 육권이 이제 저 밑에 육권에 보면은 나오죠. 육권 마지막 귀신론에 보면은 극락세계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게 나옵니다. 옆에다 적어놓은 것이 그 극락세계 설명한 그 폐지수를 말한 거예요. 폐지수 옆에 적어놨죠. 육권 22페이지 하에. 거기 보면 사바세계에서 수련하기 쉽고 그걸 건네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좋은 수승한 방편이 있어서 신심을 잘 거두어서 극락왕생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 말씀이 귀신론에 나오죠. 귀신론에도 극락왕생을 말씀한 게 나와요. 그것은 미미로 현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미밀한 깊은 문이라 정토 수행법이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미밀한
천문이다. 그래서 귀신론은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가요. 일신, 이문, 또 3대, 사신, 1, 2, 3, 4로 나갈 때 오행, 육념, 이게 이제 극락되게 귀신론에서 처음에 일자 수로 밝히면서 일심이고 기념은 생멸문 이문으로 밝혔고 최대 상대 용대 최상용 삼대를 밝혔고 또 사에 가서는 불법성 삼보와 진열을 믿는 거 사신 오행은 육바라밀을 지관으로 합쳐가지고 보시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 그래서 육바라밀을 오행으로 밝혔죠. 지관행으로 선정 지혜를 기관으로 밝혔잖아요. 오행 육념은 나무 아미타 불 여섯자 여섯자 육자 연불안 무릇 이러한 등 여러 경전 가운데 말이에요. 중견의 관심을 여러 경전의 사람으로 말하면 간과 같고 신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법문들을 이리관기한 것은 오직 이 논뿐이다 말이야. 귀신론이 하엄경, 법화경, 무슨 열반경, 또 승만경, 능가경, 일장경, 월장경, 대집경, 대품경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리관기를 해서 밝혀놓은 그 논이 바로 인원이다 말이야. 귀신론. 칭찬한 거죠. 이리관기란 말도 공자한테서 나온 말이야. 공자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오도는 이리관기라. 나의 도는 이리관기다. 이게 공자의 말이다. 공자가 제자들한테 나의 도는 내가 깨달은 도는 내가 알고 있는 도는 일관지다. 하나로서 다 관통했다. 그 하나가 여기서 말 일심이긴 뭐요. 일심으로 다 관통이 되었다. 그런데 공자가 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올라가서 신자한테 물으니까 신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죠. 부자지 돈은 공자를 부자라고 한 거죠. 논어에 나와요. 이건 징자가 이런 식으로 말했죠. 후대의 선비들이 징자의 말을 굉장히 받들고 숭배를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리관지를 충사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덜 된 거예요. 공부가 좀 덜 된 소리요. 응? 유교에서 충과 서를 중요시 하지만은 부자의 도는 공자의 도는 충서뿐이다. 충서다 그 말이에요. 이리관리를 징자란 공자의 제자 징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공자는 이리관리가 충서 충서는 이리관리 속에 들어간 뿐이지 충서나 인의 애지 신이나 삼강 오륜이나 모두 다 이리관계 속에 들어가지 어디가 충서가 이리관계를 대표하는 말이 되겠느냐 말. 요 말 좀 때묻은 말이야. 나의 토는 일심으로 반법이 규일 일심으로 다 되었단 말이야. 일체 유심조 그와 같은 의미로 아마 공자 말했을 건데 공자 설명은 없었지.
부자의 돈은 충서법이다. 그러면 충서는 둘 아니오. 충과 서. 이거는 이관이라고 하나로 꼈다는데 왜 둘로 설명을 하냐 말이오. 좀 설명이 애매하지. 그걸 또 밝히는 사람도 없어요. 유생들이. 무조건 징자하면 이렇게 공자 다음가는 성인으로 받을 뿐이지.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내 말은 그 말이다. 일관이라 했으면 일심으로 하나의 도로, 일심이 하나의 도다 말이야. 도가 바로 일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의 도가 이루어진 거라는 그런 뜻으로 보아야 될 건데, 거기다 뭐 충서 뭐, 그런 효도는 또 안 나와? 효도니, 인자함이니, 효우, 우에는 또 안 나와. 오직 이 논인저, 그러므로 아래 글에서 말하기를, 15페이지 하에서 만용고사를 이런 말을 했죠. 유욕, 충서, 멸해, 광대, 신법, 무변이고로 응설, 차론이라 하시니라. 15페이지 하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잖아요. 만명보사 말씀이요. 15페이지 하면에 보면은 제일 첫째 줄에 이 논은 열애의 광대한 신법 무변을 총섭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논을 말했다고. 열애의 광대한 깊은 법 또는 끝없는 의미를 신법과 무변이요. 열애의 광대 신법과 무변을 총섭하고자 해서 응당 이 귀신론을 말했다고 했단 말이야. 귀신론이 대단한 논이라는 거지. 처음에 내가 하긴 적에 해인사에 문화신님이 그때 계셨는데 강주로 문화신 처음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3위로 뭐 중견지도 1년 때 앉았는데 그 귀신론 반지 귀신론이라고 나는 귀신론 그때 처음 들었어. 인간론도 나는 잘 모르는데 귀신론을 어떻게 아는가 하고 바람이 너 귀신론 반지 그래 귀신론 아! 그것이 지금까지 기억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문화신인 밑에서 해인사 백년함에 있으면서 큰절에 다니면서 귀신론을 청강했죠. 귀신론 필사기에 한 두어 달 청강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인완신이랑 모두 그 당시 귀신론 보고 있더만 인완신인 철정신 그 다 나가고 지금 인완신인만 한 분 남았어. 그때 공부하던 그때 스님들 죽은 분도 있고 아 수혜스님 한 분 남았구나. 수혜스님이라고 저 서울에 은가사 주지 4.19 타지는 쪽에 수혜스님하고 인완스님하고 돌뺏기 없어. 귀신용 그때 같이 청강하던 그때 분들 40년 전 일이죠.